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20억을 주고 아파트에 자동차에 거기다 700억을 받은 인주가 외치는 싱가폴로의 출발로 엔딩을 맞았던 사회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5회는 배경음악이 상당히 도드라졌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색감이나 화면 연출이 분명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데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뭔가 상당히 기묘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그 풍미를 양껏 살려주는 음악까지 더해지니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4년 전 싱가포르에 함께 간 적이 있었던 화영과 인주. 그 후 화영은 싱가포르에서 인주란 이름으로 살아갔던 거고요. 당장 싱가포르로 가겠다는 인주에게 지금은 보는 눈이 많다며 싱가포르 난초 대회라는 기회를 노리라며 상하이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라고 합니다. 와튼스쿨에서 유명했다는 도일. 돈 세탁이 전문이라는 도일, 그런 도일을 종호가 알아보는데요. 종호가 알면 그 정보가 인경에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알게 된 인경은 인주와 도일의 관계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내가 효린네 집에서 살겠다니 동생 따라 상하이 일을 돕겠다며 그 집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주는 자신이 몰랐던 화영이 더 궁금해지고 그 많은 재산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왜 화영은 새벽에 청소를 하고 영어 학원을 다니고 또 그렇게 죽은 것인지, 왜 자신이 살아보고 싶다 했던 집에서 인주로 살았던 것인지, 왜 하필 인주였는지가 의문인데요. 상하가 싱가포르 행을 인주에게 알리며 효린을 부탁합니다. 헌데 재상에게는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아내가 싱가포르에 갔다고 갑자기 주단태가 되어버린 재상이 골프채로 TV를 박살내버리는데요. 효린이 정신줄을 잡고 있는 게 이상하겠죠. 재상이 열받아서 깨부시고 발악한 탓에 정신줄 놓아버린 효린을 상하가 준 약으로 진정을 시키긴 했지만 부모가 싸울 때마다 자해를 했다는 효린은 자해로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고 이내는 심상치 않았던 그림들을 그리며 두려움을 극복했다는군요. 그렇게 효린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효린이 그리는 그림이 어라. 한편 도일은 인주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700억을 비밀 장부로 딜을 할 거라며 그렇게 700억을 확보한 후 그리스로 떠나는 시나리오를 인주에게 알리는데요. 재상의 집에는 인주와 도일을 지켜보는 눈이 상당히 많은데 도일은 인주와의 관계를 썸으로 포장해버립니다. 귀국한 상하는 재상과 또 한바탕을 하고서는 공식 행사 일정은 아무렇지 않게 소화를 해내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상하가 재상의 미래라며 위선에 완벽한 정점을 찍는군요. 사람들 앞에선 인꼬부부 연기를 하고 재상의 집착이 쩔 때는 자기 집 머슴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냐니 이 언니 보통이 아닌 게 분명해지는군요. 자신은 24시간 연기 중이라는 상하, 점점 또라이끼가 보입니다. 인주와 쇼핑 후 귀가하려는데 누군가가 미행 중임을 안 상하는 미행을 따돌리는 스킬을 보이며 화영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불행한 삶을 얘기하며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어서 재상과 결혼했다는데 인주, 홀라당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신이 화영 대타로 찜상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도일이 어느 여성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는 인경의 말도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주의인 것인지 가볍게 무시해버리더니 상하의 모든 게 연기라는 도일의 말도 상하에 대한 측은함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병원비를 일시불로 결제하는 스웩으로 고모 할머니는 인경이 스카우트하려는 계획에 돌입을 하고 인경이 고모 할머니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출근 첫날부터 이사 발령이라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고모 할머니는 자신의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인경이라며 20년 뒤에 터지는 잭팟이라는 그 회사의 후계자로 찜을 했었나 봅니다. 거기다 고모 할머니에게는 금상첨화의 기회, 인경이 재상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해버렸으니 말이죠. 인주, 인경, 종호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화영이 죽은 집에 있던 난초와 인경이 가지고 있는 난초가 같은 난초고 이게 박재상 집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인경은 원기선 장군의 광팬이 운영하는 원령학교를 찾고 거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푸른 난초, 희귀 난초라는데 등장 비율이 상당히 높죠. 푸른 난초가 원기선 장군에 의해 베트남에서 넘어온 걸 인경이 알게 되는군요. 인경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방송국 선배 장마리가 여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린이 휴대폰을 찾다가 인주가 보게 되는 효린의 그림과 화영이 죽었던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 그건 화영이 죽었을 때의 모습이었고 화영의 집을 찾은 재상의 얼굴입니다. 화영은 재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떡밥의 시작일까요? 블랙박스 속 영상은 화영의 집으로 향하는 재상임에는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잠겨있지 않은 화영의 집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재상의 모습은 왠지 인주의 상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 재상이 화영을
현장을 직접 처리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그리고 최도일과 여친의 사고에서 살아남은 도일, 12살에 구속되었다는 도일의 엄마, 그리고 원기선 장군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돈으로 유학을 갔다는 도일, 그에게도 월령가와 얽힌 사연이 있는 듯 하죠. 그리고 원기선이 세운 6개의 학교 중 하나라는 월령학교,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고 높은 곳으로라는 슬로건, 자살 전 은행장과 재상의 대화에서도 들었었고, 화영도 늘 했었던 그 말, 냄새가 납니다. 뭔가 세뇌의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자기를 꺾고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고모 할머니. 혹시 그 도움을 받았다는 이가 원기선 장군인 걸까요? 설마 고모 할머니가 원기선 장군의 화영이었던 걸까요? 어째 고모 할머니도 원령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군요.